차세대 BMW X4의 고성능 버전 X4 M이 카메라에 부착됐다. BMW의 화려한 유산을 강조하듯 활짝 열린 프론트 그릴과 범퍼뿐 아니라 차체 곳곳에 고성능 이미지를 심은 BMW X4 M의 설원 질주 장면을 담았다. 소비자들이 BMW M에 기대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이 SUV라고 해도 동일할 터. BMW X4 M은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준비했다. 더 공격적인 프론트 디자인과 여러 다이나믹스를 고려한 범퍼와 바디킷은 물론 뒤편의 배기 파이프는 허드 타입으로 꾸며 떡 벌어진 어하체를 완성시켰다. 더불어 측면 역시 무려 21인치까지 키운 휠을 장착하고 있으며 대구경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를 장착해 고성능 이미지를 한껏 과시하는 듯하다. 더불어 BMW X4 M에는 고성능 모델다운 다양한 차체 강성 보강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SUV를 위한 새로운 스포츠 서스펜션도 탑재될 예정이다. BMW X4 M의 엔진은 S58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엔진으로 3.0의 트윈 터보를 장착한 직렬 6기통 엔진이 본넷 아래를 메운다. 이 엔진 덕분에 BMW X4 M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 출력은 455마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독일 경쟁자인 메르세데스 AMG의 GLC63이 가진 476마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BMW는 X4 M만의 주행 감각으로 출력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BMW X4 M은 현재까지는 모터쇼의 전통적인 대비 방식보다는 독립적인 신차 출시회를 통해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의 유럽 자동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 대략 올 하반기가 될 것이